기태 씨 의지가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기태 씨를 주목한다는 건 언제든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. 기태 씨하고의 인연은 끝났지만 난 기태 씨가 다시는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해요. 진심이에요. 너 늦게 웬일이야? 아,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? 한참 찾았네. 뭔 일인데? 아, 일본에서 연락 왔어요. 그 내일 이 선생님 한국에 들어오신다는데요? 갑자기 왜? 아, 그거야. 아, 나도 모르지. 조태수한텐 전했어? 아니요, 아직. 빨리 연락해. 내가 지금 너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. 나는 원래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 사람. 어? 여자한테 발목 잡힌 건 딱 질색이고 여자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짓거리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거야. 근데 왜 이러세요? 내가 지금 이러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. 나 최성원이한테 사로잡혀 있던 혜빈이 네 마음을 가져간 놈이 다른 놈도 아니고 조태수. 깡패 건달놈이라는 거. 그 사실이 날 황당하게 만든다 이거지. 감독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요. 조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. 남자다울 땐 킬리만자루의 표범 같다가도 한 마리의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. 조 사장님이 얼마나 순진한지 감독님은 정말 모르세요. 순진한 사슴이냐? 그래봤자 깡패야 깡패. 너 조 사장이 얼마나 무서운 깡패인지 정말 모르냐? 주먹으로 승부를 보던 건달 세계 이런 시퍼런 해커를 들고 와서 팍 이렇게 해가지고 협객의 질서를 팍 무너뜨린 게 조태수 그 양아치 자식이야. 아, 그거야 과거 일이죠. 요즘엔 손 씻고 강기태 사장님하고 같이 사업을 하신다고요. 혜빈아, 너 정말 왜 이러니? 걸레를 빤다고 해서 행주되는 거 봤냐? 한번 양아치는 영원한 양아치야. 아무리 손을 씻어도. 혜빈아, 내가 너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다. 너 아쉬워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다. 혜빈아, 응? 사장님! 중요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방해한 거 아닌가? 뭐 아직 얘기 안 끝났으면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. 아, 아니에요.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 중이었어요. 더 할 말 없으시면 저 그만 가볼게요. 야, 혜빈이. 내 말 명심해. 후회하지 말고. 그만 가요, 사장님. 그럼 또 봅시다, 최감독. 내가 저런 천박한 애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 거야? 에휴, 정신 차려 최성원이. 정신 차려 최성원.